반종민 소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은 영화 서울의 봄보다 더 빠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작년에 저희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오랜만에 극장에 가셔서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는 서울의 봄의 흥행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요즘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게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영화로 이제 영화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반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 파멸을 못 봤는데 빨리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파멸에 대해서 좀 지금 최근에 살펴본다 한다면 지난주 22일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첫 주말이 23일에서 25일 사이 때 관객이 한 196만 명을 좀 동원을 했다라는 네.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까지 229만 명을 좀 기록을 했는데 2023년 때 굉장히 좀 유행을 했던 서울의 봄의 경우에도 주말 관객 수가 149만 명 정도 됐는데 그거보다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일 그 영화와 그 영상 콘텐츠주가 일부 좀 주가의 상승 동력을 좀 크게 보여줬는데 금일 일부 지금 몇 종목들은 크게 좀 일부 상승을 하다가 오후 들어서 굉장히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은 서울의 봄보다도 천만 관객 수가 좀 더 빨리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단기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파묘라는 영화가 지금 흥행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내용 자체에 대한 평은 좀 엇갈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와 관련해서 서울의 봄보다 지금 흥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파묘와 관련된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종목인 쇼박스라고 있습니다. 쇼박스의 경우에는 영화 드라마 제작 투자 그 배급 업체긴 한데요. 특히 이제 최대 주주가 오리온 홀딩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쇼박스가 제작한 배급과 그 제공을 맡은 영화가 바로 파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배급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흥행에 따라 주가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영업 손실이 한 282억 원에 나왔는데 전년 대비 그 손실폭이 굉장히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은 아마도 콘텐츠에 따른 좀 부정적인 그 매출적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네.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과거에 이 쇼박스의 경우에는 그 오징어 게임 제작사 그 사이런 피처스에 1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2에 따른 이슈에도 나중에 추후에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그 테마는 좀 남아있기는 한데 현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구간이 3,800원대가 이제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을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 대해서 맞고 재차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단기 상승 동력은 좀 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목표가를 만약에 제시를 해드린다면 4,400원까지는 적정 구간으로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수익을 4,400원에서 이제 엑시트를 해서 수익을 챙겨가신 다음에 감사 보고서가 끝난 후에 다시 또 재접근을 해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테마로서 나중에 추후에 부각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쇼박스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파묘로 한번 수익 보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오징어 게임 2로 한번 또 수익을 걸어보자 이런 전략을 주셨고요. 자, 그럼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영화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 좋지가 않았는데 한 종목 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일단 그 대표적인 그 멀티플렉스 기업인 그
큰 CJ, CGV를 좀 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는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작년에 연결 기준 그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됐고 영업이익이 491억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관람객은 전년 동기 대비 일단 15% 증가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출과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 개선이 되긴 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CJ 올리브 네트워크의 현물 출자에 대해서 법원 제동이 좀 걸린 상태가 아직도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리스크는 계속 좀 남아져 있고 500% 이상의 부채 비율을 200%로 낮추기 위한 대표이사의 계획도 지금 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미얀마에 대해서도 사업 철수를 좀 내용이 나와 있고 샌프란시스코점의 폐점 이슈도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상승을 좀 어느 정도 방해하는 요소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술적 분석으로 좀 봤을 때 작년 10월부터 주가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상방 한 10% 이상까지는 목표가를 바라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5,600원대 아래 때 지금 지지 구간을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6,700원대 정도 보고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더 좋은 그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CGV, 뭐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영화 관련 종목인데 뭐 내외적인 이 상황, 기업 자체의 상황 그닥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번에 파미어의 이슈도 한번 받고 외국인 수급도 최근에 좀 붙어주고 있으니까 한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서울의 봄보다 더 빠르게 지금 흠행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파미어 관련해서 이 키워드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알려드렸는데 팀장님은 파미어 보셨나요?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개인적인 오셨군요. 의견으로는 다음 주까지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용도 물론 후반전으로 갈수록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긴 하지만 충분히 흥행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 우선 내일 수요일 문화의 날이다 보니까 한 7천원 관람객으로 인해서 좀 관람객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긴 한데 항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다가 주말 껴있다 보니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음 주 월요일 좀 굉장히 좀 갭을 띄어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 영화 관련 종목군들, 특히 파묘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듄2도 상당히 매니아층이 많아요. 아무래도 티모시 살라메 같은 경우도 좀 내한을 했고 홍보도 했고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었다 네. 보니 관련했을 때 영화 같은 경우도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CJ, CGV 이야기를 했고 지금 영화관을 보면 CGV, 롯데 그리고 메가박스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관련했을 때 영화 관련주로 묶이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범죄도시와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 물론 이 기업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파묘라든지 듄2 좀 탄력을 좀 덜 받을 수는 있어요. 덜 받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범죄도시와 함께 엮어서 보게 된다면 여름쯤에는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기업이 조금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탄력성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지만 오히려 여름쯤에 조금 더 부각받을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콘텐츠리 중앙까지 최근 들어서 영화 관련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블록버스터 또 해외에서 유명한 배우들이 내한하면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콘텐츠 관련 또 멀티플렉스 관련 종목들 한번 전략 수익 낼 수 있는 트레이딩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